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즘 동영상 강의를 좀 많이 올리고 있죠. 사실 너무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뭐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이제 모이킹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하고 금융기관을 지나면서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일부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모이킹, 그다음에 시나리오 어떤 침투나 그런 것들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죠. 왜냐면 그 정도 강의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 감사하게 찾아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반기, 이번 연도 후반기로 가면서 모이킹 강의보다는, 치매 대응 쪽이나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쪽으로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도전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악성 코드 분석이나 치매 대응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 같은 경우나 실무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라도 익숙해진 게 한동안 많이 안 했던 그런 강의 주제로 또 하려고 하면은 금방만 또 이제 이렇게 어색합니다. 또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것들을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 그런 경험들 이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안에서 만들면서 또 새로운 이제 컨텐츠들도 이제 뽑아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즐겁죠. 뭔가 이제 성장한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악성 코드 여기 지금 요 동영상 찍는데도 이제 부산에 왔거든요. 부산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요 강의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침해 사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2일 동안은 대구에서 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성 코드 분석, 특히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은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악성 코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참고했던 책들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제 얼굴을 좀 보이고 싶은데,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출장이 와서요. 자, 우선은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좀 참고하면 책은 저는 요세 권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고요. 좀 응용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일부 책들은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새로운 책들을 좀 살짝 방법을 좀 고려를 하면 좀 방법까지, 공부하는 방법까지 제가 좀더 자세히 좀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를 굳이 뭐또 세분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때 정적 분석하고 이제 동적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크게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요.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정적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코드 분석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적이라는 것은 이 안에 나와 있는 어떤 파일 포맷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API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트링 정보나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정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동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이제 동작이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정보나 아니면 이제 레지스트리나 파일을 건드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초 정적 분석, 기초 동적 분석, 고급 동적 분석, 고급 동적 분석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들을 하는 과정들을 이제 우리는 자동화 분석으로 요즘 많이 있죠. 서비스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동화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쿠쿠박스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동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동 분석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 좀더더 분석을 하고 싶고 하다 그러면은 이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게 순서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코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드는 이제 조금 더
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얘가 어떤 것들 행위를 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난독화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패키지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매뉴얼 분석을 하면서 또 이것들이 그 상황마다 어떤 행위들을 좀더더 자세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코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렇게 접근 방식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사실 코드 분석을 하지도 않고도 이게 어느 정도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악성 코드가 어느 행위를 한 것도 대충 이제 많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 어떤 것들을 이제 분석하냐, 얼마나 많은 양들을 분석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 처음에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때 우리가 이제 너무 리버싱죠. 이게 코드 분석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죠. 많이 힘들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도 이제 코드 분석이나 하다 보면은 조금 힘들어요. 이 리버싱이라는 것은 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악성 코드에서 분석하는 게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좀 공통적인 요소인 것이거든요. 기술적인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에서는 리버싱 이런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수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건데 또 취약점 분석, 어떤 버그헌팅이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할 때 그런 코드 분석하고 또 다른 접근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같은 OnlyDB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이다 프로를 그것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 이제 WinDB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하는 기술들은 이제 공통 분모가 많죠. 근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은 조금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분석하는 목표들이 틀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 분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올리디비전, 아리다 프로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리버싱 코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어렵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어셈블리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안에서 어떤 함수들이 콜하는 부분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디버깅하는 과정들도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힘든 과정들을 저도 뭐 많이 이겨내려고 했었고요. 지금도 여러 이제 샘플들을 분석을 하면서 많이 이겨내고 있죠. 그랬을 때 처음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찾던 것이 바로 요 책입니다. 이 책으로는 뭐이 책은 뭐 수십 번본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실전 악성 코드와 매레어 분석인데 우리 국내 악성 코드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뭐 리버싱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리버싱 책 안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제 저자했던 분들이요. 그래서 왼쪽 이거는 그래도 번역본 쪽에서는 제일 이제 볼만한 거. 예, 그리고 이 자동 분석이나 정적 분석, 동적 분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반복론 관점에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샘플 분석의 사례들도 문제와 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코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다 프로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다 프로로요. 근데 저도 요 책을 보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할 때뭐 아이다 프로나 그런 것들로 뭐 적응하신 분들이 아이다 프로로 잘 사용하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분석할 때는 또 올리디비즈가 좀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디비즈로 좀 많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흐름 분석이나 그런 것들 할 때는 또 아이다 프로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올리디비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초로 이제 입문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몇 권을 찾다가 왜냐면 저는 이제 교육자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입문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나 그런 것들이 좋으면 두꺼운 책뭐 소개하고 되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두꺼운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읽다가 많이 어려워하죠. 무너지는 거죠, 솔직히요. 끝까지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한 권이라도 다 끝낼 수 있는 그렇게 간편하게 읽수 있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다가 리버싱 입문이라는 책을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제가 원했던 그 올리디비지에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예, 책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나왔던 우리가 나뭇잎책이라고 있죠. 리버싱 핵심 원리나 네, 그런 책보다는 그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주요 함수에 대해서 코드 이제 뭐 API 후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잘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바이블인 거고요. 근데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디비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책보다는 요 책이 조금 더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케어.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제가 추천을 합니다. 예, 리버싱 입문 과정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리버싱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다면은 이 저자님이 분석한 방법들을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보고서도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확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상세히 알려줍니다. 상세히 알려주고 책만 보더라도 아, 이분이 정말 얼마나 많은 캡처들을 해봤을까?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캡처를 했을까? 또 얼마나 그 주소들을 얼마나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예, 그런 것들이 확 와닿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살짝 뭐 아쉽다기보다는 책 두께나 아니면 보는 관점, 정말로 입문 관점에서 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 실제 악성 코드에 대한 샘플들은 여기서 이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악성 코드 샘플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 샘플에서 국내 저자분들이 쓴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조금 하기 하다 보니까 이 리버싱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책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SK 인풋에게 다니신 분이 이제 저자분들이 이제 작성을 했는데 요거는 실제 악성 코드도 이제 다룬 것도 이제 여기 안에 나오지만은 이 저자분이 직접 제작했던 어떤 악성 코드 유형의 그런 샘플들을 조금 이렇게 재현하는 거죠. 재현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올리디비저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익히셨다면은 이분 저자분이 쓴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책도 이렇게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평가 S14나 그런 데서 평가했듯이 어떤 분이 평가를 했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은 게 리버싱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권을 같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그것들을 소화를 시키고 또 이것을 보면서 쉽게 그 샘플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먼저 만약 본다면은 조금 어려운 단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책 같은 경우에는 뭐 교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쭉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아, 악성코드에서 이런 방법론이 있구나 라고 접근하시고 샘플 분석할 때는 잠깐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분석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 요거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다 프로로 한번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요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의 책들, 요것이 조금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교육자료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든, 영상도 있죠. 악성코드 입문과정화 유형별 분석, 인프론에 나온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그것도 보시면서 이 책들도 같이 보시면은 아마 악성코드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제 뭐더 이제 뭐 패킹되어 있거나 최신되어 있는 그런 악성코드를 경험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샘플들을 가져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을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까지 악성코드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은 책들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